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때는 2006년 겨울. 시원한 사연이네요. 교회에서 성탄절 준비로 바빴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연극을 준비했고 매년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십자가를 끌고 가는 예수님을 병정들이 채찍으로 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원도 적고 늘 하던 사람이 맡아 했고 10년 이상 내용이 바뀌지 않다 보니 매해마다 연극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올해도 연극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회의를 한 끝에 한 청년이 어렵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기요. 채찍. 그 채찍이요. 그거. 그 청년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꺼내는 순간 딜레마에 빠질 걸 알았었던지 말을 꺼내려다 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찍을 현실감 있는 걸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한 순간 그 청년은 말을 이어갔어요. 성인용품점에 가면 소리는 크고 아프지 않은 그런 채찍을 팔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 청년은 괜히 말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청년부 담당이었던 저는 그 청년을 인정해주고 싶었고 기도한 아이디어는 사장시킬 수 없다고 말하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차일피일 구매를 미루다 보니 공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저와 청년부 회장 그리고 아이디어를 낸 청년 이렇게 셋이 성인용품 전문점을 찾아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물건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줍잖게 서있던 저희에게 아저씨는 뭘 물어보셨어요. 뭐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취향에 따라 골라보세요. 누가 쓰실 건가? 전 조그만 목소리로 채찍 저 채찍 이라고 말을 했고 아저씨는 바로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시며 창고인 듯한 곳으로 들어가시더니 정말 여러 종류의 채찍을 들어놓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소리는 크고 아프지 않다는 그 채찍을 사왔어요. 이 채찍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어떻게 구했는지 연극팀 내 대회 비밀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공연일이 다가왔어요. 시골 교회다 보니 몇몇 교회가 함께 모여 연합으로 모였고 금방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저희 순서가 됐고 정적이 흘렀으며 매년 예수님을 맡은 그 청년은 10년 동안 같은 분장으로 피를 흘리며 본당 뒤편에서부터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지고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지켜봤던 관객들은 크게 달라질 것 없는 내용인지라 별 기대 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병정이 나타나 저희가 구입한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고 정말 소리는 크고 아프지 않다던 그 아저씨의 말씀이 맞는지 채찍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찰싹! 찰싹! 철썩! 채찍 소리가 날 때마다 곳곳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어머머! 예수를 맡아 걸어가던 그 청년은 정말 아팠는지 손을 휘저으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병정은 사정없이 더 때렸고 소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내용을 본 연극 중 최고의 리얼이었어요. 연극은 성공했고 그 청년은 결국 쓰러졌으며 그렇게 불이 꺼졌습니다. 아저씨가 골라주신 그 채찍은 소리도 크고 맞으면 엄청 아픈 채찍이었어요. 싸니까. 그 후로 주변 교회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저 그 채찍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채찍의 배경은 저희만 합니다. 아저씨 좋은 소품 추천 감사합니다. 이광수 씨의 사연입니다. 대학 시절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배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일지 모르니 포옹거로 할게요. 아니 그냥 들은 얘기겠죠 뭐.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 1인칭으로 쓰겠습니다. 18년 전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친구가 전학을 왔고 선생님과 같이 안문으로 들어온 친구는 한눈에 봐도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이후 선생님이 전학 온 친구의 자리를 정해주시고 나가시면서 전학 온 친구에게 전학 온 친구에게 말했죠. 간단하게 네 소개하고 들어가. 선생님은 문을 나섰고 문이 닫히고 10초 후 전학 온 학생은 손바닥으로 교탁을 치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입안에서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와. 오.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모두 친구의 오. 인상을 미뤄봐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잠시 고민에 빠졌고 잠시 후 두 명이 교실 앞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친구가 앞으로 나오고 있던 친구 두 명과 어깨동무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내가 3짱. 예? 와 진짜 잘한다. 예, 얘네 두 명 빼고 나 건드리지 마.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3짱이 됐고 당시 3짱이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4짱이 됐어요. 야 재밌다. 재밌다. 두 명 빼고 나 건드리지 마. 천재다. 야 천재다 천재. 박희연 씨가 보내주셨어요. 제목 자전거 경주. 저희 신랑은 평소에 웃기는 경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그중 한 가지 에피소드를 올려봅니다. 연애 시절 직장을 다니면서 살이 많이 쪘었던 신랑은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퇴근하고 집 근처를 열심히 돌면서 운동을 했죠.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계셨대요. 신랑이 타는 속도보다 천천히 타고 계셔서 한동안 뒤를 쫓다가 기회를 봐서 추월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아저씨가 다시 추월을 하셨고 추월을 하시고는 다시 천천히 여유로운 속도로 달리셔서 신랑이 다시 아저씨를 추월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아저씨가 다시 신랑을 추월하더니 뒤를 돌아보고 살짝 이런 웃음을 날린 거예요. 마치 넌 내 앞을 달릴 수 없어 라는 듯한 표정에 짜증이 난 신랑은 속도를 올려 다시 아저씨를 추월했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자전거 경주가 시작됐어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나오면 둘 다 멈췄다가 파란불을 출발 신호로 다시 엎치락 뒤치락 경주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의 신호등을 지나고 지쳐버린 신랑은 그만하고 다음 신호등에서 좌회전해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저씨도 많이 지치셨는지 숨을 가쁘게 내쉬고 계셨고 더 이상 경주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이셨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선 아저씨는 전화기를 꺼내서는 어딘가에 전화를 하시더니 굉장히 지친 목소리로 통화하셨대요. 여보,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길을 잃었나 봐. 나 좀 데리러 와줘. 신랑은 돌아오는 내내 웃었대요. 이용호 씨입니다. 장날만 되면 들려오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 아, 군대 제대하고 PC방에서 일하던 시절 당시 친구와 둘이서 PC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근무가 끝나면 지쳐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안성의 어느 시골에 위치했던 PC방 앞에선 5일마다 장날이 열리는데 어느 날 장날이 밤새 근무 끝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의 주인공은 동태 장사꾼이었습니다. 싱싱한 동태가 눈을 떴다 감았다. 눈을 떴다 감았다. 싱싱한 동태가 눈을 떴다 감았다. 눈을 떴다 감았다.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다른 멘트를 준비 못하시니 전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면 잠에서 자기가 힘들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싱싱한 동태가 눈을 떴다 감았다. 눈을 떴다 감았다. 눈만 감으면 동태가 눈을 껌뻑이며 나를 처럼 쳐다보는 게 상상이 돼요. 그 아저씨 동태를 많이 파셨나 모르겠어요. 예쁘고 귀여운 우리 아이에게 수유하는 성스러운 시간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유 중이라 받을 수가 없었죠. 근데 또 울려요. 급한 전화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가 젖을 물고 놓질 않아요. 그러다 전화가 끊기고 조금 후 다시 울리기 시작해요. 아 정말 중요한 전화인가 보다. 젖을 물린 채로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영차 영차 엉덩이 걸음으로 핸드폰을 향해 갔습니다. 신랑이에요. 어 왜? 그냥 뭐해? 정말 열이 받았어요. 열받지. 아 진짜 열받지. 그냥이래잖아. 아기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10분이면 가는 거리에 병원이 있지만 대기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만약을 대비해 바리바리 챙겨갑니다. 가방이 터질 것 같이 집을 나서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아기가 계속 칭얼칭얼. 한 손엔 처방전, 다른 손은 아이 토닥토닥. 아이 안고 가방 메고 아이 달래가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리기 시작해요. 또 왔어 전화. 무릎 바운서를 하면서 손을 가방에 넣고 전화기를 찾아요. 손에 핸드폰은 안 잡히고 젖병, 기저귀, 물티슈, 아기 과자만 잔뜩 잡혀요. 땀을 뻘뻘 흘리다가 핸드폰을 찾다가 가방 지퍼에 손등이 긁혔어요. 짜증이 너무 나는데 신랑이에요. 어, 왜? 아니 그냥 뭐해? 어 짜증나 끊어. 그냥 전화했다가 당한 남편은 짜증 당황스러웠겠지만 정말 타이밍 그지 같은 남편 때문에 짜증 납니다. 자 임혜경 씨의 사연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코에 필러를 맞았어요. 이렇게 많이 부을 줄 몰랐어. 피부가 약한 편이라 멍이도 심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근데 엎친 데 덮친 게 그곳에 모기가 물렸어. 또 거길 물렸네 또. 아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부은 제 코 그리고 피멍 거울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 정면으로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아래를 쳐다보며 내려다보면 그나마 티가 덜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숙이고 있자는 생각으로 출근했죠. 출근한 시간 만에 부장님이 뭔가 눈치를 채시는지 제 앞으로 오셔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코에 멍이 들었네. 왜 그래? 저는 순간 지성 언니가 때렸어요 라고 장난을 쳤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언니 중에 이지성이라고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지하게 들으셨는지 조용히 나가셨어요. 저는 언니한테 말했죠. 장난으로 그렇게 대답했는데 진심으로 들으신 것 같다고요. 재밌다며 언니도 막 웃었어요. 계속 장난쳐보자고요. 부장님은 곧 저와 언니를 부르셨죠. 저와 정면으로 부장님과 대화하다 보니 핏멍을 더 자세히 보셨죠. 거기서 언니와 저의 장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으로부터 둘이 싸운 표정을 짓고 언니는 부장님께 더 이상 해경 얘기를 못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안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니라고 저한테 막대하고 이번엔 이렇게 때리기까지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조용히 부장님은 나가셨어요. 왜 자꾸 나가 이 사람은. 야 우리가 너무 심했나? 우리 이제 장난이라고 말씀드리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장님은 그새 사장님께 저희 일을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건 참을 수가 없다며 저희 둘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장님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 거기서 장난이었다고 말씀드릴 게 없었고 저희는 그렇게 백수가 되었답니다. 언니와 저는 참 사이 좋았었는데 이 일 이후로 서로 연락도 안 하게 됐어요. 어허. 지금이라도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꼭 한번 지성이 언니를 만나보고 싶네요. 슬픈 사연이네요. 김태용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 하는데 도저히 정말 쓸 말이 없었던 저. 선생님이 앞에 계시기에 뭘 하는 척은 해야 했긴 해 했기에 왜 고등학교 되면 이렇게 좀 뻘쭘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마징가제트 그림을 그려서 봉투에 넣고 넣었는데 다른 친구들을 보니 꽤 열심히 적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리 쓸 말이 많은지 제 짝의 편지를 슬쩍 봤더니 나란 말싸미 뒹기게 달아. 뒤에 친구를 봤더니 가나다라 마바사. 옆에 친구를 봤더니 212214236 구구단을 적었더라고요. 선생님이 앞에 계시니 다들 열심히 하는 척 했는데 정말 다들 대충대충 적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편지를 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날 저희들의 편지를 다들 검사하셨고 성의 없는 편지에 화가 나신 선생님께서는 니들 부모님한테 편지를 이렇게밖에 못 쓰냐? 너희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일이 이렇게 없어? 단 한 가지도 감사한 일이 없어?
저희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 선생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감사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생각나는 사람은 앉아있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나와! 한 대씩 맞으면 생각날 거야. 생각나게 해줄 테니까! 저희들은 다들 앉아있자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안 나오는구만! 감사하는 일이 생각이 안 나! 저희들은 큰 소리로 네! 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그럼 여기 1번부터 감사하는 일을 이야기해봐. 단 겹치면 죽는다 아주. 갑자기 우리는 당황스러워졌어요. 앞번호 아이들은 횡재한 거였습니다. 자 1번 얘기해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얘기해봐.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얘기해봐. 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딴 식으로 앞번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일은 다 얘기했고 20번쯤부터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20번 얘기해봐. 어제 멸치볶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21번은 아싸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어제 꽈리고추 볶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22번은 어제 무말랭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출을 장조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찬 시리즈가 나가자 30번 차례에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반찬은 그만! 다른 거 해! 다른 거! 30번은 곰곰이 생각하다 어제 양말을 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1번은 어제 팬티를 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2번은 어제 런닝을 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번 때가 되자 또 빨래를 그만! 다른 거 해! 다른 거! 참고로 저는 43번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40번을 한참 생각한 후 무혐의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41번 입냄새가 조금밖에 안 나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수생과 다가오자 너무 떨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42번 2번이 O형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A형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대뒷번호는 B형이라서 감사합니다. 45번은 AB형이라 감사합니다. 혈액형 4개를 다 해버리자 마지막 46번 친구는 할 말이 없었는지 사장님 좀 기발하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RH2-O 형이라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진땀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정말 감사할 게 많다는 걸 알겠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감사함을 못했는지 안타깝네요. 이셨습니다. 자, 익명으로 보내진 사연 하나 들죠. 얼마 전 쇼핑몰에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요. 화장실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대략 5살에서 6살쯤 되는 딸아이와 엄마가 들어오는 거였죠. 그리고 엄마와 딸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엄마 똥 할 동안에 문 앞에 꼼짝 말고 서 있어. 똥 할 동안에 똥 쌀 동안에 똥 할 동안에 그렇죠 아이에게 그렇게 네. 엄마 똥 할 동안에 문 앞에 꼼짝 말고 서 있어야 돼.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하죠. 그 발 이렇게 딱 그 밑으로 발 하나 넣고 있어 앞대가리 이렇게 넣고 있으면 안도가 되니까 엄마가 이제 부모님들이. 에? 나 냄새 나는데. 아니 엄마 냄새 나도 좀 참아줘. 아니 코 막고 있으면 될 거야 잠깐만. 엄마 아주 급해서 그래. 그렇게 그 엄마는 제 옆칸에 들어왔고 아이는. 엄마 나 냄새 나. 그냥 밖에 나가서 기다릴래. 그 엄마는 아주 다급한 소리로 안 돼. 지금 밖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엄마 잃어버리면 어쩌려 그래. 문 앞에 있어. 냄새 난단 말이야. 그날은 주말이라 쇼핑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정말 그 어린아이가 혼자 밖에 나가기엔 좀 위험했죠. 옆에서 일보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밖에 나가서 제가 아이를 돌봐주고 싶었지만 저도 똥을 싸고 있는 중이라 저도 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와줄 상황이 안 되었죠. 빨리 마치고 나가서 돌봐주고 싶었지만 제가 장 트러블이 있기에 그렇게 빨리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그 엄마와의 딸의 대화는 더 격해졌어요. 엄마! 나 진짜 냄새가 난단 말이야. 나갈 거야. 나 똥냄새 싫어. 고마워도 냄새가 너무 심해. 아니, 안 된다고 제발 좀 기다려줘. 지금 밖에 나가면 엄마 잃어버려서 안 돼요. 화장실 앞에 꼼짝 말고 있어. 어? 우와 냄새 아 몰라 우와 몰라 나 밖에 나갈 거야 냄새 도저히 못 잡겠어. 딸은 다다다다 신발 소리를 내면서 나갔고 당황한 그 엄마는 일을 다 마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얼른 옷을 입고 밖으로 막 뛰쳐나갔어요. 딸 나가면 안 돼. 안에 있는 제가 다 애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일을 마치고 나와서 손을 씻는데 그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돌아와서는 거친 말투로 말하더군요. 엄마 아직 똥 안 싸고 있었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갑자기 저는 거기서 너무 뜨끔한 거예요. 그 냄새는 제 냄새였던 거죠. 냄새가 심하게 났단 말이야. 저는 시침을 떼면서 못 들은 척하고 손만 씻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아 그래 엄마 아직 똥 안 싸서 냄새가 안 났지만 엄마가 쌌다고 치자 그거 잠깐 맞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너 똥기저귀를 얼마나 많이 갈았는지 알아?
나는 네 똥냄새를 얼마나 많이 맡았는지 아냐고. 그러자 딸은 갑자기 미안해졌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미안해. 엄마 들어가서 똥 싸. 내가 문 앞에서 기다릴게. 그러자 엄마는 됐어. 엄마 똥 다시 들어갔어. 이렇게 놀랐는데 똥이 안 놀라겠니? 똥도 놀라서 다시 들어가 버렸다. 제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아이 키우다 보면 변비가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날이었어요. 배혜인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전 25살 여자예요. 저에겐 술꾼인 한 살 차이 나는 철부지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여느 날처럼 언니가 술이 잔뜩 취해서 새벽에 집에 온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한참 있다 저를 깨우더니 야 일어나봐. 아까 들어올 때 착각해서 위층까지 올라갔었는데 위층 집 앞에 토한 것 같아. 무서우니까 같이 가줘. 무서우니까 같이 와, 토가 무섭나 토가? 이러는 거예요. 아, 이 철부지 언니 어떡할까요. 그래서 자다 깬 저는 언니와 위층에 올라갔는데 토는 커녕 물 한 방울 없이 바닥이 깨끗하더군요. 술 취해서 착각했을 거라고 위로해주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음 날이었어요. 언니랑 마트에 갔다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지하에서 누군가가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웬 아저씨 한 분이 타 계셨는데 저희 집 위층 층수 버튼이 눌러있는 거예요. 저희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저씨가 저희에게 말을 거셨어요. 자네야? 저희가 놀라서 네? 네? 이러고 있자 아저씨는 또 한 번 자네야? 네? 전 속으로 큰일 났네 우리 언니 하고 있었죠. 그때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 둘이 자매냐고. 자기 상황이 있으니까 그게 자네로 들린 거야. 아, 잘 자매야?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고 마침 엘리베이터가 열려 아저씨에게 네 저희 자매 맞아요 하고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드는 언니 팔을 잡아당겨 집에 왔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음이 나요. 다들 술은 적당히 마십시다. 자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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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야? 자네야? 저 팔이요. 익명으로 보내신 실연당한 노처녀 목소리를 읽어달래요. 저는 주사가 심합니다. 술에 취하면 꼭 옛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죠. 그런 저의 주사에 질린 옛 남자친구는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고 더 이상 전화할 곳이 없는 저는 급기야 옛 남친의 친형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미친 거죠. 여기서 잠깐 옛 남친의 친형은 부산 어느 절에서 주지스님을 하고 계십니다. 와, 와, 재밌다. 여기까지 8만 원이네. 저도요. 여기까지 8만 원이야. 어느 날 주지스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지금? 술에 취한 저는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이 스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스님, 새벽에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도 지금 막 새벽 예불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시작하는데 저...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도 아, 인연이지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그랬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분이셨고 제 넋두리를 다 들어줬죠. 스님! 남자는 다 그런 거예요? 남자는 정말 다 도둑놈인 거예요? 아, 네. 꼭 다 도둑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도둑놈입니다. 제 동생에게 서운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저를 봐서라도 자비를 베푸셔서 나미아부타불 간셈보살. 원래 주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꾸 받아주면 강도가 심해지죠. 저 또한 스님에게 점점 더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죠. 스님! 저요! 오늘도 한잔 했어요. 제가요 도저히 분해서 잠이 안 와요. 무엇이 그렇게 분하십니까? 저에게 다 털어놓으세요. 남야비탑을 관세모살. 옛 남친과 스님이 친형제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말투도 너무나 비슷하다 보니까 저는 점점 더 감정이 이입이 됐고 어느새 스님에게 바가지를 긁고 있었어. 스님! 스님 목소리 짜증나요! 아 짜증나! 죄송합니다. 나무아비탑을 관세모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저는 전화 늦게 받는 거 싫다고요. 왜 오늘 늦게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게 그 저도 빨리 그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예불 준비를 해야 돼갖고 목탁도도 찾아야 되고 그래갖고. 스님 지금 목탁이 중요해요? 제존나가 중요해요? 에? 스님! 아 그게 목탁도 중요하고 아닙니다. 전화가 더 중요합니다. 나무아비탑을 관세모살. 정말 스님은 마음이 넓으셨지만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전화를 한 번씩 피하기도 하셨죠. 난 널 믿었던 만큼 내 스님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스님에게 소개시켜줬고 그 어느 날 그날은 정말 제가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점점 제 전화를 피하는 스님에게 실망하고 있었죠. 여보세요? 스님 오늘도 전화벨 네 번 울려서야 전화를 받으시네요. 스님도 결국 보통 남자랑 똑같으시네요. 스님은 그럴 줄 몰랐어요. 아 나는 몰랐네. 스님 마음 변한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이제 스님은 더 이상 당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목소리셨어요. 근데 꼭 돌려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꼭 돌려받고 싶어요. 어서 돌려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아비탑을 관세모살. 사실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동안 제가 옛 남자친구에게 사줬던 옷, 같이 먹었던 스파게티, 그 시간들, 그 마음들을 돌려받고 싶었죠. 그래서 전 당당히 소리쳤어요. 스님이 돌려주세요. 그 물건들 스님이 돌려줘요. 내가 사준 주황색 셔츠, 내가 사준 스파게티, 다 내가! 스님도 같은 남자니까 스님이 돌려줘요. 남자는 다 똑같아. 내가 준 선물 내놔! 그리고 저는 제가 부린 주사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며칠 뒤 택배가 왔습니다. 스님이 보내셨더군요. 그 속에는 어머나 세상에 그 속에는 주황색 황토 내복 한 벌 현미쌀 20kg가 들어있었어요. 스님 제가 원한 건 주황색 황토 내복에 주황색 셔츠와 스파게티인데 스파에서 입는 티인 줄 알았나봐요. 주황색 셔츠와 스파게티? 그리고 무엇보다 내복 사이즈가 안 맞아요. 제 사이즈는 100입니다, 스님. 전화 받으세요. 스님, 제 사이즈 100이에요. 100! 100! 100! 스님, 전화 받으세요. 아, 진짜 최고의 진상. 자,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쉬세요. 긴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장이군요. 대하 드라마가 왔네요. 우와.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친구 얘기입니다. 편의성 제 이야기처럼 적을게요. 때는 중학교 때 당시 저희 집에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늘 할아버지가 혼자 집에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봤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힘없이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거야. 띠띠띠띠띠띠 외출 나간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뒤에 낯선 할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순간 할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좀 당황하면서 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학교 안 갔어? 아, 몸이 안 좋아서 조퇴했어요. 아 그래? 몸이 안 좋아서?
어? 그래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힘없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할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서는 친절하게 여자분이군요. 자영아 어디 안 나가냐? 어디 갈 데 없어? 네 집에 있을 건데요. 어? 아 그래? 그래? 그런데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가지 않고 머뭇거리시길래 왜요 할아버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이거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든가 그 진짜 어디 그 갈 데 같은 데는 없어? 아, 친구들 다 학교에 있어요. 저 조퇴해 갖고 아파서 조퇴했어요. 그러자 힘없이 아 그래 남자야? 그래 그런데 잠시 후 또 방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도 간절하게 근데 이름이 자영이냐? 남자래요. 그 자영아 학원 안 가? 아, 네 오늘 학원 쉴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자영아 할아버지가 여기 용돈 줄까? 왜요? 아니 뭐 나가갖고 여기 어디 PC방이라도 안 가냐? 너는 거기가 좋아하잖아 PC방. 아 싫은데 오늘 그냥 집에서 컴퓨터 하면 돼요. 아 그래 그래 어? 아 그래 근데 밖에서 박영감님 아 네 김여사님 지금 나갑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와 김여사님이 대화가 들렸어요. 박영감님 저 그만 가볼게요. 아 왜요 그냥 가시게요. 그러지 말고 좀만 더 이따 가시지 그러세요. 아니 뭐 손주도 있고 한데 그냥 가볼게요. 아유 그러지 말고 좀만 이따 가세요. 손주 녀석은 조금 이따 나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아유 그냥 그렇게 그냥 가시면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휴 하는 수 없죠. 그럼 제가 바래다 주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김 여사님은 가버렸고 할아버지는 망연자실로 혼자 남겨졌어요. 괜히 할아버지께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김 여사님이 가버린 것 같아서 할아버지께 죄송하기도 하고 두 분 오붓한 시간을 보내시라고 내가 나갈까 싶기도 하고 왠지 할아버지도 기분도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그냥 PC방 갈게요. 용돈 좀 주세요. 그 말하기 끝나기 무섭게 뭐 임마 아프다며 임마 아프다며 아프면 잠이나 쳐자 이 자식아. 그리고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그런 게 아니야 임마. 사는 녀석이 몸 좀 아프다고 조퇴를 해 임마. 다 필요 없으니까 잠이나 쳐자 이 자식아 임마. 이 자식아 불끈 쳐자 이 자식아 임마 자 이 자식아. 그렇게 그날 영분도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혼이 났는데 다음날 할아버지께서 전날 일이 미안하셨는지 아침 일찍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제 방에 들어와서는 몸 좀 어떠냐? 괜찮어? 하고 부르셨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어? 학교 갈 수 있는 거야? 네 괜찮다니까요. 아, 할아버지 내 걱정 많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럼 오늘 조퇴 안 하는 거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오늘 학원 가서 늦게 와요. 그 뒤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 뒤 김여사님은 저희 친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오! 야! 오, 끝이 좋네요. 훈훈하네요. 7만 원 드리려고 그랬는데 8만 원 드리겠습니다. 8만 원이요? 8만 원입니다. 그래요. 눈치껏 좀 비켜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아버지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에러.